회사를 좀 하려고 지금 공사하다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하고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. 가게 등은 뭘 사냐면 여기 보시면 파란색 등인데 가게 좀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열심히 혼자 작업 중입니다. 저기 자, 보이시죠? 이 파란 등. 자, 이거를 지금 이쪽 라인 전체에다가 이제 다 깔려고요. 파란 색깔 일자를. 이쪽은 현재 지금 여기 보면 중앙에 강택등들이 이렇게 다 있어서 파란 등은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, 이쪽은 세차하는 라인인데 이 라인에 이렇게 파란 색깔로 싹 다 두를 예정입니다. 자,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배선 까고 전등을 이렇게 공사 중입니다. 공사를 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뭐 이런 거 만지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시면 가게 등 전체도 제가 혼자 싹 다 작업하거든요.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만지고 하는 걸 좀 많이 좋아했어요. 그래서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가게 등 달고 이제 분위기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일단 요거 빨리 작업을 해가지고 한번 등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방금 불 켜고 하다가 통구이 될 뻔했네. 와, 깜짝 놀랐네. 오! 제가 좀 또라이라가지고 특이하고 있었어. 원래 제가 보라색을 좋아해가지고 보라색 할라 했거든. 근데 보라색이 없더라고. 자, 일단 지금 다 달았어요. 보시면 이렇게 쫙 다 달았습니다. 그러면 이제 불을 한번 켜볼까요? 이야 살아있네. 예쁘다. 아마 전국에 있는 세차장 중에서 이렇게 파란 불빛 가진 곳은 저희 샵밖에 없을 겁니다. 우와, 진짜 예쁘다. 보라색이 있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.
와 진짜 예쁘다. 와 이거는 뭐 저기 뭐지? 뭐 조명의 효과는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냥 가게 좀 인테리어 분위기 내려고 이렇게 다른 거기 때문에 그냥 예쁜 거에 저는 만족합니다. 와 예쁘다. 자 오늘은 이렇게 조명 다는 거 제 일상입니다. 일상 가게에서 오늘 비가 와가지고 손님이 없어서 조명을 주문을 해서 달아봤습니다. 조명 다는 거 혹시라도 뭐 등 저 인터넷에서 구매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주시면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